그렇다면 또 다시 이거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? 네,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. 두 배우분들 서로의 연기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? 하나, 둘, 셋. 하정우 배우님. 이렇게 매력적이면 반칙인데? 이런 기술이 들어온단 말이야? 아, 너무 같이 연기하면서 남규 씨랑 처음 같이 했는데 아, 왜 작년에 대상 받았는지 제가 아, 왜 작년에 대상 받았는지 제가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. 예상 못한 방향으로 뭔가가 들어오는가요? 그냥 그 자체, 존재 자체만으로도 네, 너무나 사랑스럽고 매력적이어서 우리 나라에서 한 번쯤은 우리 남길이를 어떤 그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. 뭐요? 뭐, 유형문화제라든지 뭐 예비군 면제라든지 어떤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유형문화제라든지 뭐 예비군 면제라든지 어떤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 정도로 뭔가 기능을 하시는 배우라면 네.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일찍 전공을 많이 할 걸. 예비군 면제 좀. 예비군 면제 좀. 예비군 다 끝나시지 않으셨어요? 네, 맞습니다. 예비군 면제 좀. 예비군 면제 좀. 예비군 다 끝나시지 않으셨어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김남길 배우님은 굉장히 파랗게 질린 듯한 이모티콘을 드셨는데 아, 제가 현장에서 나름 집중력을 많이 발휘해서 연기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주변 배우들한테 어떻게 할 때 뭐 그렇게 딴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면은 딴 짓을 하고 있다가도 촬영할 때 그렇게 집중을 해서 해 이런 얘기들을 종종